안녕하십니까. 소리 귀 닥터 전영명 원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방송을 왜 시작하는지 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이제 오면은 환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불편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좀 오래됐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들은, 그러면 오래된 게 이분이 한 달이 넘으면 오래된 건지, 1년이 지난 건지, 10년이 된 건지, 20년이 된 건지, 사람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큰아이가 뭐 결혼할 때쯤, 부터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면 큰아이가 도대체 언제 결혼했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굉장히 이런 면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이 어떤 기간이라든가 어떤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은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진료하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증상을 물어봐도 어지럼증이라는 걸 이제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어지러워서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어지럼증이라고 우리가 예, 한국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실제 의미가 어떤 건지는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죠. 근데 그것을 이또 빙빙 도는 어지럼증인지 아니면은 내가 도는지 걸어가는 게좀 중심이 안 잡히는 건지. 어떤 분은 머리가 아픈 거를 어지럽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그리고 정확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과거력을 물어보면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심지어는 이제 뭐 항암제, 뭐 방사선 치료를 다 끝내고, 오랫동안 투병한 분들한테, 무슨 암에 걸렸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암에, 뭐, 어느 부위의 암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알지만, 그 암이 어떤 종류의 유형의 암이고, 그 병의 그 스테이지, 진행 정도가 얼마나 되고, 더군다나 치료에 대해서 항암제를 썼으면 어떤 종류의 항암제를 쓰고, 그 치료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진단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이 주증상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 병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하지 않고 또 그냥 대략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되게 되면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 제가 진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환자든 의사든. 그렇기 때문에 진단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귀가 안 들려서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뭐라고 하냐고 하면은 난청이라고 합니다. 난청은 귀가 안 들리는 걸 난청이라고 그러는데, 환자들은 그거를 병명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어지럼증도 마찬가지죠.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병이 있는데 가서 치료도 받고 뭐 약도 먹고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 병명이 뭐라고 병원에서 얘기하답니까? 하면은 어지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중이염도 종류 여러 가지인데 모든 중이염을 하나의 중이염으로 이름이 중이염이면 같은 병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뭐 여러 가지 해프닝도 있는데 중이염에 대해서 치료를 했다. 보니까 나는 이런 약을 써서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언론이나 무슨 뭐 이런 그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서 떠돌아 다닙니다. 근데 그런 데 관여되는 그런 분을 한번 만나서 그 치료법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중이염에 대해서 다른 중이염을 그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중이염은 만성 삼초성 중이염인데 사실 급성 중이염을 갖고 뭐 어떤 치료 결과를 봤다든가 아니면은 반대로
급성 중이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만성 중이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든가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진단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이런 그 의학적인 그런 하나의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조금 아직 선진화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 30년 동안에 귀만 진료하는 그런 의사로서 있으면서 조금만 더 일찍 발견을 했다면 또 조금만 더 이런 정보를 좀 먼저 알았더라면 훨씬 더 행복한 그런 또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분이 많이 있었는데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이 변화를 그 알지 못해서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제한적인 그런 환자들에게 진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오프라인 미팅들을 쭉 해왔고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결과를 받게 할 수가 없었고 또 더군다나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게 모이기가 어렵고 그런 시대를 맞아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온라인을 통해서 뭐 국내에 있는 많은 분들 또 외국에 있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 이 귀와 관련된 일반적으로 이런 그 이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또 듣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귀와 관련된 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가족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귀는 이 청각 기능은 이 인간이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먼저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청각 기능이고 엄마 뱃속에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청각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는 뇌의 기능이 많이 망가지고 손상이 된 경우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청각 기능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또 만들어져서 죽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마지막까지도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청각 기능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이제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청각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래서 아마도 모든 분들이 이 소리 귀 닥터 TV는 아마 유용한 또 유익한 그런 내용들을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점처럼 듣기 어려운 또 굉장히 필요로 했던 내용들을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방송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경험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정말 좋은 그런 메디컬 유튜브 방송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